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스트라이커 카로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트라이커 카로타가 되게 어렵답니다. 일단 키 세팅 대강 보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, 그냥 다이스 돌려주고. 버프 다쓴것 같아요. 가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한 번에 깨도록 하겠습니다. 깔끔하게 가보자고.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좀 길게 걸리더라도 안 죽고 한 번에 가자. 깔끔하게. 자, 일단 여기서 좀 뽑아주고요. 딱 맞춰서 날려야 되나? 오케이, 안전해, 안전해. 안 죽는 게 중요하지, 뭐. 상어지느러미. 어쨌든 그렇습니다. 위험했어, 위험했어. 컨트롤러 극복 한번 해주고요. 조금씩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. 부족한 거겠죠. 죽었어, 또 죽었어. 오케이, 죽을 수도 있지, 뭐. 깨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오케이. 그냥 계속 죽어라. 아이, 모르겠다. 깨자. 깨면 되는 거지요. 오케이. 안 된다. 기다려. 딱 어느 정도 치고 빠져야 될 때를 잘 알아야 될것 같네요. 용인가 보네. 여기군요. 오케이. 스킬 아까 쿨이어가지고 못 써가지고. 거기
그 다음에 그거죠. 어, 준비합니다. 천천히 좀 움직이자. 아, 너무 많이 움직였네. 아, 너무 빨리 움직였네. 1데카 여기서 깨야 재밌지 않겠습니까? 일부러 죽은 거 아시죠? 어. 긴장감 지리는 거 봐. 1데카 마지막 데카다. 레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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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프트. 어, 좀 나오면 안 되나? 어. 야, 때리지마 때리지마. 어, 깨자. 그냥 깨자. 어, 깨는 게 맞는 것 같아.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. 레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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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프트. 오케이 레프트. 오케이 마지막 뭘 해야 되겠습니까? 바운딩 넣어줍니다. 오케이 이걸로 마무리 끝내자고. 오케이. 아, 긴장감 속에 일부러 네 번 죽는 거 아주 쉽지 않구만. 아, 좋았다, 좋았다. 아주 깔끔하게 꼈어. 아, 깔끔. 이 스펙이 얼마나 됐냐. 이 얼마나 됐길래 이렇게 오래 걸린 것인가. 내가 문제이겠죠, 일단. 어, 이번에 스펙 같은 경우는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. 어, 메인 스케일이 이제 두 가지가 48렙이 되겠고요. 어, 다른 거는 이제 많이 올리진 않고, 어, 간만 봤다,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, 어, 유니언. 공격력 힘덱, 이렇게 돼 있네요. 제가 사실 설정해뒀습니다. 아, 그리고, 아, 2.3. 2.3인데, 메이용 쓰면 올라가니까, 2.3886 방무가 88%에 보공 266%. 아, 근데 스트라이커가 되게 느린가? 와, 내가 처음 해봤거든요. 와, 되게 감상 답답했어. 너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. 너무 때리고 빠지려야 되는데 너무 느려 터졌다 그럴까? 와, 스트라이커 좀 다음 캐릭터로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아주 위험한 캐릭터지 않나 싶기도 하고. 어, 그렇고 태미. 와, 오닉스링 크뎀 5%짜리 반지죠. 이거 끼고 계시고 다크링. 이제 아마 크리가 부족하고 크뎀이 부족해서 쓰다기보다는 아마 크리가 부족해서 쓰는 걸 것 같고. 어, SS 마스터 주얼링을 끼고 계시네요. 뭐 이제 뭐 나중에 이걸 올리게 되면은 뭐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스탯이 좋기 때문에 이모탈링이나 이런 거보단 확실히 좋긴 한데, 단점이 교불이라는 거. 어, 17성의 마이스터링 966짜리고 어, 자기 힘 2에 공이 4 올랐나요? 어, 17성짜리고 966에 2%짜리네요. 어, 어, 성배가 아직 안 열렸군요. 매력이 며칠길래. 아, 23레벨. 매력 올리는 거 금방 할 수 있는데. 어쨌든 그렇고. 야, 뭐, 도미 17성에 27% 에디트 줄까지. 어, 작은, 그거네요. 어, 그 아시죠? 어, 뭐 얘기하는지요. 어.
파워 파편 파편자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. 35니까 그렇고. 야, 20성에 그 뭐지, 퍼이노 같은 퍼이노 되어 있는 라이징 선은. 근데 처음 기종이 뭐예요? 나도 이런 걸 잘 모르겠네. 퍼이노 기준이 뭡니까? 처음 나왔을 때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건가? 제작했을 때? 그게 달면은 아닌데, 축 나와서 나오는데? 아닌가? 아, 그러네. 가위가 있구나.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. 62에 6포 힘 25. 와, 위루시드네. 무기가 보보방에 00 올스테. 더 많이 줬겠어. 그렇고. 6에 40짜리. 아, 수급 좋네요. 21%의 공실. 작은 06만 딱 올랐네. 기본이 115니까. 그렇고. 19성. 6에 27에 18%에 에디 1.5 정도. 84. 만작이군요. 응축이가 없네. 응축이를 안 쓰고. 그래도 응축이, 그렇군요. 아쿠아틱 대강 해놨다. 알 수 있을 것 같고. 6에 40. 966. 근데 다 유니크네. 큐브를 되게 많이 돌리셨나봐. 아니면 유니크인 걸 사갖고 그러나? 쟤다 유니크네, 기본이. 거의. 이것도 유니크네. 힘 얼룰. 21성이었구나. 이것도 21성이네. 966, 96짜리. 15%에 21성. 6에, 5에 40. 75. 약간 좀 아쉽긴 하다, 솔직히 말하면은, 그죠? 추억돌이 좀 아쉽긴 하네. 75. 6에 27. 966, 21%. 23에 65. 뭔가 적당한데 아쉬운 느낌. 딱 그 느낌이네. 장갑 79짜리 크힘 슬샵 1% 1줄보다 좀 많이 나오나? 19성. 둘 다 19성이구나. 9호에 6%짜리 올스테 11. 이것도 유니크네요. 마이서 숄더는 저도 작을 모르겠네. 어쨌든 뭔가 궁은 같은 이런 느낌의 혼종류가 들어간 것 같고. 이것도 뭔지 모르겠다. 아, 난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. 갖다 대서 확인해봐야 돼가지고. 그렇고. 엠블럼만 올려도 한 수공 1000만대까지는 잘 올라가겠다. 30에 30에 6에 6%. 무기는 피해서야. 패작은 안 돼 있고. 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유니온하고 이제 포스하고 뭐 이런 것만 다 대강 맞춰줘도 그냥 일단은 루시드까지 갈 것 같고. 나였다. 그럼 유니온 작을 했겠지. 근데 나였으면은 내 개인적인 소관을 얘기해 볼게요. 이미 2마이에다가 다 갔잖아. 3마이에 5앱솔 뭐야 2루타 했잖아.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래. 뭐 이거 응축이 바꾼다고 해도 얼마나 차이 나겠어. 이거는 바꿔야겠지. 성배 뚫어놓고 나였으면 스펙업. 여기서 이거는 어차피 바꿔야겠죠. 유니온 키우면 크리어가 다 올라가니까. 나였다. 나도 차라리 이모탈링 세트 꼈을 것 같은데. 어차피
사면은 나중에 하면 되니까. 이거는 뭐 바꿔봤자 리스크가 좀 크니까. 주얼링. 아, 주얼링이 좋긴 한데 나는 규불인 게 싫어가지고. 뭐 어쩔 수 없지. 마이스터링 이모탈링 두 개 끼면은 7블링이 들어와야 되니까 차라리 5세트 갈 거면은 이렇게가 낫겠다. 나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 사실. 오케이, 요 정도 괜찮겠다. 어떻습니까? 이렇게 바꾸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? 그러면 진짜 많이 올라가겠다. 훈장도 그래도 우르스 같은 거 해도 우르스 훈장 좋잖아요. 우르스 훈장 같은 거 한 판만 해도 우르스 훈장 같은 거 주니까 이것도 좀 한번 해주고, 여유 되면은 폐장비 공격력 스코를 같은 거 해주면 좋을 것 같고. 뭐 의견 있습니까? 의견 받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? 감옥한 시청자가 많은 방송 또 나왔네. 내가 하는 얘기하고 채팅창은 또 다른 얘기하고 있거든. 그렇군요. 이렇게만 바꾸면 많이 올라가고 뭐 어쩔 수가 없네. 크리 낮은 거하고는 다 극복해가지고 유니온 올라가야죠. 저도 은을 키우면서 크리 낮은 거를 다 이걸로 극복하니까. 네네, 말씀하십시오. 팬텀 있구나. 아,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파이팅 하시고, 다 껴놓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